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최저 1.6%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됩니다. 정부가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. 해당 조치의 일환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,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, 자산이 4억 6,9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지원 가능한 매물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, 9억 원 이하의 집입니다. 세부 지원 대상에 따르면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